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농구 코트 위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를 잇는 시원한 덩크슛 같은 영화예요. 리바운드의 배우 안재홍, 정진훈 씨, 장항준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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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632님이 윤종신이 인보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눈물 없는 말티즈 신이 내린 꿀팔자 우리 장항준 감독님 너무 좋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밀고 계시는 인사법이죠? 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네. 절 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뭐였죠? 입양 윤종신이 인보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요 정도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가 더 있었는데 나 왜 까먹지? 히히의 인간화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네 아, 사회로사님이 안재용 배우 보면 너무 귀여워서 자꾸 웃음이 난다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딸 애착 인형이네요. 아, 영광입니다. 네. 네. 아, 이번 영화를 칭찬. 보시면 네, 더 네.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제가 다방면으로 증언을 들었는데 네. 대학 시절에 그 여 하고들 사이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말입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 네, 네. 예.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안 불리 우리. 네. 황불리 앙불리. 네. 네. 5031님이 오 진은 씨 시네타운 또 만났네요. 반갑구만. 네. 우리 지난 9월에 오마이고스트로 찾아와 주셨죠. 그때 그쵸.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네. 진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진우 씨가 나오자고 네. 뭐 행패를 부려가지고 아, 제가 막 네. 뒤로 들어도 붙고 네. 네. 정말 아, 또 이렇게 네, 모함을 네. 아유 네. 저희야 뭐 감사하죠. 서영님이 어제 아 장항준 감독님이랑 캔디 나오는 예능 잘 봤다고 라디오 드라마 예능 네. 듣고 보니 그럴싸 네. 네. 아 여러분 리바운드도 오늘 개봉하지만 네 듣고 보니 그럴싸도 좀 도와주세요. 네. 갑자기 구걸을 하시네. 아, 열심히 우리 잘하고 아, 있으니까 예, 너무 예. 재밌거든요. 네. 네. 6039님이 안재홍 씨가 와 너무 좋다. 맛집 찾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진훈 씨도 맛집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오 그럼 두 분 너무 잘 통하셨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이제 촬영을 하면서 지방 촬영 때 정말 맛집이란 맛집은 다 파고 다녔거든요. 그 맛이죠. 그 맛이죠. 네, 네, 진훈 네. 또 먹는 거 되게 미식가시가가지고 아, 네, 네. 감독님이랑 뭐 네. 정말 뭐 막창 구이집 네. 그렇죠. 아 거기 네. 맛있겠다. 저희 안동에? 진짜 맛있는 거 네. 많이 맞아. 대구 스타일의 막창 직화 네. 막창 구이집 그, 많이 생각나고. 그 네. 로컬 분들이 드시는 네. 그런 집도 많이 가고 냄새도 그렇죠. 안 나고. 네. 아, 네. 되게 재밌는 게 좀 네. 찾아다니려고 해서 저기 맛있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가 보면 네. 감독님이나 그 재홍이 형의 사인이 꼭 있어요. 네. 네. 아, 예, 인증이다. 이거는 인증이다. 프로 맛집 라떼. 네. 와. 심지어 안동의 어떤 저 문어숙회 집에는 네. 네. 한 벽이 다 저희 사인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아, 가셨군요. 네.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모님.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다 맛집을 좋아하죠. 맞아요. 맛없는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잘 없죠. 그렇죠. 진짜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특히 배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들도 막 네. 촬영하다 이게 낙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야 재용 씨는 또 혼자 평냉을 먹을 정도로 많이 하라고. 와 평냉 좋아하면 좀 네, 진짜 네. 사실 뭐 제가 촬영 시차 때 평양냉면 먹으러 간 게 좀 많이 화제가 네. 됐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안동에서 네. 대구까지 갔어요. 우와. 네. 네, 대구까지. 네. 혼자 그 드시려고 혼자 네네. 차를 끌고 차를 몰고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왕복해서 3시간 해서 10분 만에 먹고 바로 돌아왔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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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이제 형 어디 가세요? 해서 평양냉면 형 여기 평양냉면 없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 특유의 재용 형의 그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라는 그 눈 깜빡이는 표정으로 너 대구에 갈 거라고. 행복했어요. 아, 대박이다. 너무 좋네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 네. 아, 제 스타일입니다. 네. 너무 아, 좋아요. 네. 네. 맛집 참 좋아합니다. 2922님이 네. 장항준 감독님이 요즘 예능에서 아주 핫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네. 무려 BTS RM이 감독님 지인으로 리바운드 VIP 시사회에 진짜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랜버스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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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감사했죠. 예. 그때 한번 그냥 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만 얘기하셨으면 괜찮은데 인터뷰를 저도 하도 많이 봐
가서 안 오시기도 참, 네, 안 오기도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 왜냐면 기자분들이 물어보시니까 네. 어, 안 올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대는 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불확실했어요. 어. 근데 왠지 그 남준 씨는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좀 신뢰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제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신중하고 되게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오겠다 그랬거든요. 네. 아주 전에 그래가지고 더 얘기 자꾸 쫄르면 역효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기다렸는데 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희 또 그리고 네. 중간에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좀 그 집에 가실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저한테 인사하고 다시 집으로 가신다 그랬는데 영화 끝나고 근데 저희가 제가 먼저 술 먹고 싶어가지고 네. 디프리 장소로 이동했으니까 인사하러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까지 그죠? 맞아요. 디프리 장소에서 인사하고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가셨다고 술 드시러 왜냐면 이제 다 이용했으니까요. 이득을 봤으니까. 아 그게 아니고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아유 그렇죠. 저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했죠 진짜. 네. 아니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무슨 VIP 시사회가 70몇 팀이 오셨다고 진짜 많았어요. 세 분의 맞아요. 인맥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많이 도와주셨죠 정말. 네 응원하러 또 많이 와주셨고 네. 네. 소리 소문 없이 오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 김국진 선배님. 네. 제가 이제 송은 씨랑 저랑 이제 김국진 선배님한테 이제 영화 좀 보러 오시라고 극장 안 오시는 건 아는데 한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 내가? 뭐 이러시더니 아니 나 이번에 가면 26년 만에 극장에 가는 거야. 정말요? 영화관에 20몇 년 만에 오시는 거라고. 맞아요. 네. 나 너무 감사했죠. 와서 진짜 영화 보고 제 얼굴 보고 가셨어요. 맞아요. 아니 잘 그 봤어.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도 네네. 오셨었는데 노래하는데 내 동생인 또 우석 배우가 네. 그 다음 날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둘이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오셨구나. 깎고서는 왔더라고요 보러. 네. 강하늘 씨도 그냥 편하게 네. 오셨고 네. 네. 강하늘 씨 좀 너무 편하게 와가지고 저는 불황자인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보려고 아니. 영화만 보려고 오신 네. 거죠. 네. 편하게. 네. 처음에 감독님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알아봤어요 저는 처음에. 가까이 네. 다가가시던데.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희 그 시사회 날 이제 네. 경호 해주시는 이제 경호원 분께서 네. 모든 거의 모든 시사회를 이제 안내해 주시는데 네. 이런 시사회는 정말 처음이었다고. 맞아요. 너무나 뜨거웠다고. 네. 세 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오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영화 리바운드다운 시사회였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덕분에. 정윤님이 저 슬램덩크도 세 번 봤는데 리바운드는 다섯 번 볼 거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예, 진짜 또 보고 싶은 영화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영화 리바운드요. 바로 네. 오늘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네. 우리 시네타운 끝나고 바로 영화관으로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재용 씨가 리바운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영화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고교 농구대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쉼없이 달려간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린 감동 실화 영화입니다. 네. 아 이게 정말 실화라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아 영화 리바운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감독님은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어디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요. 어머 당당히. 네. 네. 처음에 2012년도 이 부산중앙고등학교 네. 이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당시 기사로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랬었는데 네. 그걸 우리 제작자인 장원석 대표가 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다시 찾아서 보고 네. 이 부산중앙고등학교하고 광양인 코치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은 아닌데 네. 언젠간 이걸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 오. 그래서 양쪽의 허락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기획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5년 전에 신화를 처음 받았습니다. 와, 네, 진짜.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한테는. 네.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네네. 우리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님이 각본에 또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초고를 보고 내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 하셨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 이제 제가 초고를 보고 이제 저 장원석 대표가 저한테 줘가지고 이제 감독님 이게 감독님이 하시면 딱 좋을 영화라고. 그래서 볼게 그러고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진짜 이랬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저희 와이프가 오빠 이거 오빠 할 거야? 그래서 나 하고 싶은데 내가 한번 볼까? 그리고 자기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오빠 이거 해. 우와.
그냥 한다니까. 어, 오빠 이거 고칠 거지? 오늘 수정해야지. 내가 고쳐보면 안 돼? 내가 고쳐보고 싶어. 너무 좋으셨구나. 어, 완전히 꿀이죠, 꿀. 꿀. 꿀처럼 네. 달콤하다. 네, 네. 달콤했던. 네,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입 벌리고 자고 있는데 사과가 입을 쏙 들어간 경우. 예. 아유, 그만큼 뉴턴, 너무 뉴턴. 좋은 얘기니까. 예, 예. 꿀사과. 야, 예. 세상에. 능금. 예. 능금. 우리 예. 어, 재용 씨가 연기한 부산 중앙고 농구팀의 우리 강양현 코치님 어떤 인물인가요? 실제 인물입니다. 네. 실제 인물이고요. 실제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네. 고교 농구 MVP까지 차지했던 인물인데 현재는 이제 모교에서 부산 중앙고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덜컥 코치직에 앉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가슴에 불을 다시 피우게 되는 그런 네. 인물입니다. 그 이때가 그 강양현 코치가 25살 때요. 25살인데 이제 선수로서는 완전 끝난 거죠. 포기한 거예요. 네. 이제 프로 선수도 결국 제대로 못 되고 이래가지고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러던 시절에 학교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왔는데 그 학교 코치 자리가 나게 돼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그럼 너가 해. 예. 네.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경상비를 줄이려고 네. 네, 실제로 예. 네, 네, 영화에도 나오죠. 네, 네, 네. 진우 씨는 부산 중앙고의 포워드 백규혁 선수 역을 맡았습니다. 네.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요? 어, 정진우입니다. 네, 네. 규혁이는 어, 굉장히 승부욕이 너무 넘쳐서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네. 굉장히 터프한 그런 어, 친구고요. 어, 되게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어, 실력의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경기를 어, 이기고 싶어하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네. 아. 굉장히 순수한데 코트 위에서는 굉장히 네, 엄청 어, 터프하고 거친 네, 그런 아이죠. 네. 아, 너무 멋있었어요. 재영 씨는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진짜 진훈이 너무 멋있었죠. 네, 네. 이 작품은 아, 다 너무 사랑스러웠던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4993님이 안재용 씨가 유퀴즈에서 장항준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고 리바운드 출연을 예감했다고 하던데요. 아, 축구왕 때문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예감을 하셨을까요? 맥주를 먹고 있어서 네.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예감이라기보다는 네.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이야기가 나에게 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네. 저 기회를 너무 꼭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오. 그때부터 저 정말 리바운드 같은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촬영 자체가. 네. 그 안재욱 씨가 또 이 강양현 코치 그 부산 중앙고등학교 근처에 옆에 학교. 네, 실제로. 뭐 부산 왼쪽 고등학교인가 오. 오른쪽 고등학교인가 그 뒤였던 것 같아요. 중앙고가 아니나 네, 바로, 네, 바로 옆에 학교. 바로 옆에 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산 출신이시군요. 네, 3km 정도 떨어진. 어, 정말 가깝구나. 진짜 가깝네. 네. 같은 동. 네. 네. 그래서 영화 속의 사투리가 진짜 약간 현지 분들처럼 많이 안 쓰시잖아요. 현지 분들은. 네, 그래서 네. 오, 되게 현지 분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서를 그렇군요. 많이 현지의 정서를 많이 가져오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3일 후에 또 시나리오를 진짜로 받았다고 유퀴즈 방송되고. 네네. 와, 운명이네요. 정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와 진짜 네. 이건 운명과도, 운명이네요. 네. 와, 자 우리 이쯤에서 손디아 씨의 어른을 또 네. 장항준 감독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나의 아저씨를 좋아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나의 아저씨 진짜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우리 이 곡 듣고 영화 리바운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갑니다.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 한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애가. 근데 그 순간의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니? 리바운드.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내라.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해보자고.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리바운드의 배우 안재영 씨, 정진훈 씨,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감독 장항준이 사랑하고 배우 정진훈이 사랑하고 안재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목소리라고 가로치고 돼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다고. 네. 네. 순간적으로 목이 잠겼네요. 아, 너무 감동답게 귀여웠습니다. 예, 예. 영화 리바운드 예고편도 같이 듣고 왔습니다. 공일오구님이 네. 시사회 당첨돼서 일주일 전에 보셨대요. 아, 네. 너무너무 재밌다고 다들 꼭 보시라고. 전 남친이랑 본다는 줄 알았는데 저는 남친이랑 한 번 더 본다고. 전 남친이랑 저는 남친이랑 한 번 더 되게 파격적이시다. 전 남친이랑 본다. 아,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진짜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입소문이 엄청 날 거예요. 맞아요. 네. 5048님이 오늘 개교기념일 중3 아들 리바운드 예매하고 대기 중이라고 저희 가족 모두 안재용님 팬이라고. 와, 감사합니다. 네. 중간고사 잘 보라고 해달래요. 아, 중간고사 대박. 와 리바운드도 대박. 대박. 네. 네. 수진님이 시드니에도 리바운드가 개봉한대요. 오, 네. 시드니에서요? 네. 진짜요? 네. 이게 시드니에서는 1년에 몇 편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개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쵸. 너무 재밌으니까. 네. 네. 또 시드니뿐만 아니라 네.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여기에도 개봉을 한다. 네. 이러면서 사진들을 봤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럴만해요. 네. 우리 쪽에서 이제 미리 보내거든요. 네. 영화를 보내면 거기 이제 그 계신 극장 하신 분들이 네. 보시고 그런 괜찮으면 선정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그럴만하죠. 네. 감독님께서 안재홍 씨가 실제로 강양현 코치랑 하체가 비슷해서 캐스팅을 하셨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아, 그 안재홍 네. 씨가 사실은 진짜 하반신의 제왕이라고 할까나요? 정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몸도 되게 좋으시지만 네. 이 살이 진짜 단단하게 정말 완전 그 이대근 선배님 같은 정말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 이 타고난 그 이 통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아니 이게 네. 와 근데 그 강양영 코치도 그렇거든요. 그분도 네, 두 분이 키도 거의 똑같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허벅지로 캐스팅 아무리 뼈가 커도 네. 그 감독님께서 제작 발표 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기사 제목이 하반신의 제왕. 네. 하체도 아니고 뭐 보통 하체라고 하는데 하반신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아, 굉장히 네 섹시하네요. 네. 다음엔 상반신 한번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와 근데 피자 먹으면서 네. 또 일주일 만에 10kg를 증량을 하셨다고요? 아, 실제 그 경기 장면이랑 실제 경기 영상이랑 네. 되게 흡사하게 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생생하게. 그래서 그때 그 감독님의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네, 피자로 네, 일주일 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 실제로 재홍 씨도 네. 그렇고 다들 그 사진하고 비교돼 있는 장면 같은 게 있었는데 와, 진짜 똑같더라고요. 네, 열심히 네. 준비했죠. 네, 우리 진훈 씨도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님 만나기 전에 아 이거 부담스러워서 거절 못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일단 사실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가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뭔가 감독님이 다른 이 친구보다 저 친구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웬만하면 못하게 못하시게끔 그 계속 말씀을 이어 이 대화를 이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뭐 여러 아이템이라든지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예 예, 맞아요. 예, 대화가 끊이지 않게 준비를 진짜 질문을 계속 하시고 맞아요. 본인의 의지를 막 계속 피력을 하시는 아니 그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연히 이제 이 정진훈 씨의 이 연기력과 또 이 진짜 농구를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백유혁 선수랑 이미지도 상당히 비슷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백유혁 선수랑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막 들어오니까 아 너무 진상 하나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와. 진짜 정진훈 씨는 진짜 에너지 그리고 그 진짜 의욕 저는 진짜 정진훈 씨처럼 이렇게 탁 경주마처럼 보고 지치지 않아요. 와 지치지 정말 아 진짜 네. 타고난 것 같아요. 최고예요, 뭐든지 항상. 열심히 술 먹을 때도 그렇게 술만 깨. 안주도 거의 안 드세요. 와. 그렇게 해서 네. 따내셨군요. 진짜 멋진 게 저 네. 영화가 이제 체력적으로 워낙 이제
엄청 체력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정말 컷하고 쉬는 시간에 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네. 체력 보충하려고. 네. 근데 진훈이는 그래도 웃고 있어요. 아, 너무 대단한 사람. 항상 웃고 있어요. 너무 대단한. 네. 네. 그래서, 스태프들은 가식적이라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이분이 항상 평상시에 웃고 있어요. 오, 네. 아유 세상에. 네. 네. 그 제가 한번 저도 지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바닥에다가 수건을 바닥이 제일 시원하니까 네. 바닥에 그쵸.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는데 재영이 형이 이렇게 오시더니 야 정진은도 지치는 날이 오는구나. 와, 그 정도로 네. 진짜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아, 그런 분이군요. 네.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이슈가 되고 있어요. 10번이나 또 태닝을 하셨다고요. 이게 그 10번을 끊어놓고 이제 태닝을 계속 했었죠. 이제 서울과 부산을 이제 5번씩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쿠폰을 끊어놓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지해야 되는 또 태닝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굉장히 하얀 사람이어서 금방 하얘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유지를 하려면 계속 태닝을 해줘야 되는 타입이어서 네 계속 태닝을 했죠. 아유, 너무 고생들 보통 10번 하면 12번 정도 10번값 내면 더 12번 시켜주는데 거기는 네. 좀 그랬나 보죠? 되게 딱 떨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은, 네. 그런 데가 좀 실력이 좋은데 네 기계가 좋았어요. 그런 데가 실력이 좋은데 서비스 안 쓰는 데가 네. 아 새로운 시선이네요. 안 해봐가지고 네, 잘 그 저도 시스템을 안 해봤어요. 모릅니다. 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실제로도 아 실제로도 실전 인물들하고 굉장히 친해지셨다고. 네, 맞아요. 네. 와 너무 더 재밌겠죠 여러분. 네. 또 아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 모두 정말 사랑스러웠는데요. 네. 아니 감독님이 또 몇백 명을 만나서 또 오디션을 다 거치셨다고 체육관에서 오디션을 보셨다고요. 네, 한 500여 명 정도. 농구 오디션만 500여 명. 와.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체육관을 잡아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서 예, 예, 그 농구 이 코치님들이 네. 진짜 실제 코치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 오디션을 봤죠. 와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 또 연기 오디션 다 따로 보고 네, 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재홍 씨는 후배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마음에 체력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영화가 스포츠 영화다 보니까 농구 장면의 비중이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 팀 이제 친구들이 많은 경기 장면을 이제 소화해내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제 더 어려운 팀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이게 체력을 소모를 했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장면 때 정말 더 힘이 빠질까 봐 네. 오히려 조금씩 분배를 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경기 그리고 더 클라이막스에 더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아 진짜 제가 사실은 이게 농구 장면 찍는 거하고 전체적인 또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로도 사실 좀 벅찼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 이 배우들의 또 이 멘탈이나 체력 관리 이런 거 제가 해줄 이게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안재홍 씨가 코치를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카메라 뒤에서는 제가 감독이었고 카메라 앞에서 또 그리고 배우들한테는 진짜 안재홍 씨가 진짜 코치였어요. 맞아요. 네. 네. 세상에. 네, 진짜 덕분에 되게 좀 든든하게 정말 모든 선수들한테 잘해서 나는 뭐 지방선거 나가는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 네. 네, 서로 끌어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친구들 경기 장면 찍을 때 안 나와도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고 네. 또 저 이제 그 경기 장면에 대한 리액션을 만들 때는 또 친구들이 또 저를 또 끌어준다고 야. 다 해주고 그래서 네. 서로가 다 더 좋은 거 더 진짜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네. 아닐 때에도 또 카드까지 꺼내가주시면서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야. 네 고기 합의. 소고기 네. 소고기고 진짜 비싼 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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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많이 사셨어요. 와 세상에 네. 네. 정말 이제 형이 이제 그만 밥 먹자 밥도 볶자 하는데 정말 저희는 눈치 없이 아유 저희는 쌀을 안 먹기 때문에 네. 탄수화물 안 먹기 때문에 네. 고기만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행복했죠 진짜 진짜 우리 또. 그렇죠. 또 포인트 쌓이는 맛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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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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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 정진훈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이죠? 그 펀의 Carry On이라는 곡인데 아, 네. 예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밴드의 We Are Young이라는 곡이 이제 테마곡으로 나오잖아요. 너무 비쌌을 텐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네. 정말 정말 비싼 곡이었고. 네. 네. 그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 계속 캐리온 하자라는 의미의 리바운드가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을 좀 더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 곡의 그 사운드 자체도 우리 영화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빌드업이 돼가는 그런 오. 과정을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봐요. 네, 영화 리바운드 이야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다 같이 또 합숙에 진짜로 들어가셨는데 네. 막 쉬는 날에는 PC방을 갈 정도로 아까 뭐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정말 고등학교 선수들 정말 전지훈련 가 있는 것처럼 네. 쉬는 날 그렇게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우리 배우분들도 저도 그래요. 네. 가족들 외에 이렇게 넉 달 넘게 그렇죠. 합숙 먹고 자고 그렇죠. 먹고 또 술 먹고 맛집 가고 그냥 일상에 휴차 때도 왜냐면 지방 도시에서 찍으니까 네. 서울을 왔다 갔다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귀찮죠. 나중에는 네, 그냥 아예 거기가 집 같은 거예요. 맞아요. 본집처럼. 그래가지고 휴차 날 슬리퍼 질질 끌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쪽에 누구 한 명 어슬렁어슬렁 보고 있고 그런 풍경이 정말 하셨네요. 옛날 이태리 영화에서 보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좋았어요 아주. 아,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농구 경기 장면들도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스포츠 영화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기 장면인데 네. 정말 잘 찍으셨더라고요. 감독님. 네. 아, 예. 저 되게 갑자기 감독님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알로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나이터를 켤 때부터 팬이지만 예. 정말 와 이번 영화가 정말 더 대표작이 되실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 농구 전문가들이 봐도 손색이 없는 영화를 네. 찍고 싶었어요. 그게 1차적 목표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진짜 저 배우들이 고생 많이 했죠. 네, 연습하고 계속 계속 연습하고 네, 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건 꼭 네. 영화관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91님이 감독님이 자식 교육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학원 대신 요즘에 또 이슈가 됐죠. 그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 매일 밤마다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네. 아,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한다고 저번에 그러셨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아마 실제로 뭐 여름에 좀 덥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 아니 근데 그 워낙 또 이 얘기에 관심사가 비슷한 게 많아요. 네,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아서 네. 뭐 이렇게 문학이나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저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산책하면서 너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자기가 구상 중인 소설 내용 뭐 캐릭터 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저도 뭐 제 작품 지금 구상 중인 것들 이야기하고 그런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서로 얘기해주고 막 그렇게 가면은 진짜 한 시간 정도 돌아다녀도 시간 간 줄을 모르고 네. 너무 좋다. 네. 오이공님이 안재용 또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네. 구국제에서 단편 영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봤는데 울릉도도 가보고 싶었고 네. 너무 또 기대가 좋아요. 된다고 네. 아 울릉도 이야기였군요. 네, 차기작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네요. 혹시 또 계획은 없는지 아 없습니다. 아, 그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저희 네. 되게 10명 정도 소규모로 같이 여행하듯이 네. 우리 재밌게 단편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네. 했던 일이었고 아직 계획은 없는데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한번 그렇게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이 영화가 지금 IPTV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나와 있어요. 울렁울렁대는 네. 가슴 뭐 그런 네, 맞습니다. 예. 야, 재미로 찍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셨어요. 천재인데요. 네. 0349님이 진훈 씨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정진훈 밴드의 화이트데이 콘서트를 다녀왔다. 어쩜 그리 다 잘하냐고. 아 그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몸이 10개여도 부족할 것 같다고. 아 노래 진짜 잘하시잖아요. 알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다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네. 야 그거 어떻게 다 하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해요. 네, 그렇죠. 에너지가 있으시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거고 네. 정말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지. 뭐 아 이거 정말 막 어떻게든 막 한 푼 더 벌어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아싸리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DJ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맞아요. 저번에 많이 물어보고 가셨습니다. 맞아요. 네, 듣고 계시죠? 네. 또 다음에 악역까지 하신다고 와,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듣고 벌써 세 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영화 리바운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1948님이 딸한테 리바운드 예매하라고 했대요. 안재홍 씨는 우리 딸 이상형이고요. 정진우님은 저의 이상형이라고 장항준 감독님은 우리 남편의 이상형이라고. 이상형.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라고. 다행이다. 제가 그렇군요.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군요. 네. 정말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우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리바운드 여러분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네. 영화관을 찾아주실 관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리바운드 진짜 그 이 많은 배우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마 극장에 오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 리뷰를 찾아보세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찐 리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걸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 농구 장면이 정말 박진감 넘치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극장에서 보시면 아주 신나고 쾌감 넘치는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네. 극장에서 꼭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재훈 씨였고요. 정진훈 씨. 네.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벅찬 여운이 남을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가시는 분들 계셨고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대로 SNS를 통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이렇게 쉽게 더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소문이 정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재용 씨의 추천곡이에요. 박상민 씨의 너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슬램덩크 주제곡이네요. 이 곡을 네. 추천하시는 또 이유가 있다면. 우선은 이 노래만큼 신나는 노래가 없어요. 이 대농노래 기운이 저희 영화에 쏟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바람으로 이 곡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슬램덩크도 물론 재밌었지만 이 리바운드는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니까 더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한국 영화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